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사역동사,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사역동사,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을 갖죠.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보로 원형부정사가 쓰입니다. Make,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She made them clean the room. 그녀는 그들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시키는 것을 말하죠. them, clean. 목적보로 동사 원형, 원형부정사가 쓰였습니다. I have him cut my hair. 나는 그로 하여금 내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시켰다. 사역동사입니다.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I will let you know the fact.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다음에 know라고 하는 동사 원형. 사역동사의 수동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made me go to the library. 그는 나로 하여금 도서관에 가게 했다. 내가 도서관에 가는 거죠. 동사 원형 go가 쓰였습니다. 수동태가 되면 I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me, 주어 자리, made, was made. 그리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수동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I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I와 go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내가 가다 이런 의미 관계가 성립되죠? 의미상의 주동사 관계, 능동의 관계입니다. 내가 가다. 'Father made me visit the photo exhibition. Photo exhibition, 사진전을 말하죠. 아버지는 내가 사진전을 방문하도록 시켰다. 수동태가 된다면 I was made to visit the photo exhibitio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동태가 될 때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가 됩니다.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주어 I입니다. 내가 visit. 의미상의 주어동사 관계가 되죠. 내가 방문하다. 따라서 능동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사역동사 have, let 이것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I had him move the chairs into the office.' 나는 그로 하여금 그 의자들을 사무실로 옮기라고 옮기도록 시켰다. 이 문장의 수동태로서 he was had 이런 식으로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I let them play soccer in the yard. 나는 마당에서 그들이 축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They were left to play soccer in the yard.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ave, lesson, 직접적으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have, let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역동사 have는 목적어, 목적보 그 이하 부분을 그리고 let은 be allowed to를 써서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him carry the luggage into the room. 나는 그에게 그 짐을 방 안으로 옮기도록 시켰다. have 자체를 가지고 수동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came carry the luggage into the room 이쪽 부분을 가지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가 짐을 나르다 옮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luggage가 바로 목적어 역할, 그것을 주어 자리에 놓는다면 수동태 문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the luggage, 그런데 carry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수동구조가 돼야 되겠죠? 과거분사로 변하게 됩니다. Carried into the room, 그리고 힘은 by him.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미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Luggage와 carry, 어떤 관계? Luggage가 carry, 말이 안 되죠. Luggage를 carry,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는 수동, 수동은 곧 과거분사, 그래서 carried. 'My teacher let me go to the theater.' 선생님이 내가 극장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수동태로 만들면 let이라고 하는 동사 그 자체를 수동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let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허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I was allowed to 이 표현으로 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